못했네 이것들. 그래 뜯었구나. 야, 마, 지금 살을 뜯은 거지. 얘는 뭐, 뼈채 뜯어가 부사포노, 자꾸. 성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응? 힘도 세고, 앞도 센데도 성질대로 안 돼. 다 뜯어풀라니까. 고기만 발가물면 된다. 뭐 뼈채 다 부사 뜯어뿐. 순서가 고기를 다 발라먹고, 어? 근데 좀 더 자라면 이제 뼈채 먹어야 되는데, 막 갑자기 그냥, 응? 이틀 만에 뼈도 고기도 그냥 뜯어먹어버리면 어떡하노? 좀 차례를 지키면서, 임마, 어? 성장일기 써야 될까, 아이가? 옆에 자라네 딱 잡고 봐라. 발 딱 눌리갖고. 고기 뜯어 먹는다, 이가. 근데 니는 그 다 부사붙다, 해 지금. 부사붙지, 이기도. 이도 부사붙지, 다. 또 부수나? 물론겨 부서? 부서면서 뜯으니까 얼마 못 뜯는다, 이가. 저래 고기만 싹 뜯어야 빨리 뜯지. 거의 옆집은 뭐 난리 전쟁이고 두 마리인데 더 멋지게 떴죠. 그러니까요. 아니 얘들하고 날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전혀. 얘들은 뜯고 뭐 이렇게 끝에부터 꽉꽉 씻고 머리가 좋은 건지. 앞발로 잡고. 얘들 좀 무식하게 뜯고 지금 막 뜯어 부사불라고. 그 아들은 약간 똑똑하게 경제적으로 끝에부터 딱딱 씹으면서. 살코기 뜯으면서 살만 잘 발라먹고 우리도 지금 한 놈은 살만 잘 발라먹는데 이 새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앞발로 잡고 있는 애들은 잘 먹고 있어. 아니 얘는 앞발로 잡고 있는데도 막 뜯어 부사보는 스타일이라서 얘가 저래 목살을 발라먹는데 얘는 최초로 제일 빨리 목살 발라먹네. 다른 애다 아직 목살을 뜯기 시작해갔는데 얘만 몸을 다 뜯고 나서 목살로 이동해서 목살을 뜯어요. 야는 뒤에 다 부수고 그 뒤에 또 부수고 앞에 부수고 뜯기만 뜯어 그냥 뼈채 그냥 뜯어놓고 가버려.
목살을 뜯기가 힘든가요? 잘 뜯고 있잖아요, 쟤는. 살만 딱 뜯죠, 살만. 다른 애들은 왜 목살 안 먹지? 일단 몸통을 조지고 나면 먹을게요. 이야, 얘들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떴네. 뼈 거의 다 났어.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한 곳에 다섯 마리가 못 들어가요. 지금 네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한 곳에. 여기 두 마리, 저기는 세 마리. 우리 오형제들이, 독수리 오형제들이 지금 따로따로 지금 성격도 틀려요. 또 이 두 마리가 좀 더 막 흥분을 잘하고 막 뜯고, 특히 요 놈, 나 물었던 놈. 오늘은 요 놈이 꼬리치고 스스로 왔어요. 요 놈이. 그리고 안길라고 지가 먼저 안아달래요. 고기 뜯으러 가고 싶다고. 근데 조금 전에 한번 물렸습니다. 지방을 통째로 뜯어갖고 삼키길래 그 손 넣다가 물렸어요. 얘가 나를 문 게 아니고 그 지방을 물어 씻고 있다가 손도 같이 씹은 거죠. 지는 지가 뭔지 됐는지도 몰라 지금. 아, 그리고 뼈 부러지는 소리. 야, 3분 53초 만에 다 뜨더라. 어, 왜? 마, 지금 메모리 용량 부족해갖고 전원 나가보다. 꺼져보다, 지금. 응? 다시 녹화 누르니까 3분 53초 남았단다. 어휴, 뼈를 부숴먹네 지금. 야, 강아지들 고기 뜯고 뼈는 끝에서 까까까까 씹어가지고 깔아먹어야지. 니처럼 강아지가 뼈를 부숴서 삼키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고 생긴다. 큰일 나. 성장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 월반을 해버렸네. 월반을. 성질머리 뭐래. 거가 막 견갑골 제일 딱딱한 데인데 거기 네가 씹는다고 부서지겠나? 응? 우리 집보다 옆집이 빠르네요. 네, 빠르죠. 두 마리라도. 네. 얘들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지금 성장 일기를. 큰 거. 응, 뼈를 이렇게 부숴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은 개울 수가. 지금 오늘 먹는 거 봐서 이제 만약에 진짜 뼈를 부숴서 먹는다고 하면 요렇게 먹이면 안 돼요 이제. 차라리 곱게 갈아서 줘야 돼. 네, 곱게 갈아서 줘야 돼. 이제 다 먹었나? 와나, 어, 또 놀랬어. 놀랬어. 어, 호기심에 오다가 또 놀래버렸어. 응, 호기심에 왔는데 놀랬어. 응, 호기심에 왔는데. 호기심이 왔는데 손만지게 놀라고 그러네. 꼬리인데. 어이구 어이구 떨어졌어. 이제 잘 오죠? 오기도 이제 잘 오. 어, 옆집으로 가고 싶다. 한번 와보세요. 어이, 싸운다. 배가 좀 부르고 이제 좀 화풀이가 좀 됐나 봅니다. 어? 실컷 물을 뜯고 나니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도 왔다 가고, 옆에 놈한테 치근대고, 옆집도 한번 구경해보고. 어이. 힘이 제일 세요, 얘가. 지금 악력도 제일 세고, 힘도 제일 센데, 근데 애가 호기심이 좀 덜하고, 겁이 좀 많아요, 근데. 개끼리는 겁이 없는데, 사람한테, 환경에 이렇게 좀, 이런 데는, 낯선 데는, 아직 두려움이 좀 있고, 다른 애들은 두려움 없이 모험심이 강하고, 근데 힘하고 압력만 보면 요놈이 제일 세요, 지금. 먹는 것도 제일 무식하게 먹고. 요렇게 똑똑하게 살코기 볶아 먹고, 물렁뼈를 끝에부터 자글자글 씹어 먹으면 되는데, 저 새끼는 막 다 뜯어버려, 뜯어버려, 그냥. 뜯고, 부수고, 그냥. 어?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지금 메모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SD 카드로 좀 저장 용량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옆집에 궁금해. 어이구, 어이구, 옆집에 가려고 시작해, 이제. 요래 열심히 모아야지, 임마. 모가지 부숴버려, 이제. 어이, 시작했다, 모가지. 아이고. 용량이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SD카드로 옮기고, 다시 촬영에 들어갔는데, 뭐, 너덜너덜해졌네요. 선수 한 명 교체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뜨는 놈을 이제 집으로 옮기고, 지금 촘촘하게 잘 뜨는 놈을 여기로 바꿨어요, 지금. 아이고, 꼬리 바쁘다, 꼬리 바쁘다, 꼬리 바쁘다, 꼬리 바빠. 야, 얘들 지금 다 뜯고 지금 옆집으로 가려고 난리네,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왜, 왜? 올라왔어. 옆집으로 가고 싶어. 어이구, 어이구, 너희 집 다 뜯고 지금 옆집으로 가고 싶어. 이 새끼, 안 되겠네. 깡패가. 어, 저놈도 옆집으로 갔는데, 지금, 깡패가. 깡패가, 임마.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오, 힘. 힘 진짜 세다. 막 물고 가요. 아! 아! 야! 피나겠다! 오!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바닥이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이거도 많이 먹었네, 깔끔하게. 네,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많이 먹는데 깔끔하게 먹었고, 지금. 고기만 살만 발라서 먹었고, 여긴 지금 아예 부숴버렸어, 부숴버렸어. 또 와, 나올래? 어? 이제 나올래? 삼촌 물래? 응? 조만간에 곧 이제 뭐 해체시키겠습니다. 뼈채 다 먹겠어, 오늘. 어이, 물렁뼈. 어이, 뜯어버려. 야, 니는 안았나 그냥. 아예 고기를 안고 먹고 있나, 지금. 아유, 불쌍하다. 니 이리 오나? 안 되겠다. 이 집으로 이사 오나? 거기 단단하네. 자. 자, 야, 이 집에 이사 오나? 아이고, 이사 왔다, 이제. 발 딱 밟고. 그래, 물렁뼈 뜯어봐라. 니 힘으로는 뜯어놓은 물렁뼈 그것도 못 끊겠는데. 어금니로 자근자근 씹어봐라. 뜯지 말고. 어이구, 물렁뼈 뜯었다. 잘 안 되지, 니나? 아직까지 안 돼. 응? 옆에 저놈은 잘 하던데. 오. 먹어, 너 뼈 따고. 뼈 먹을 거라고 발 올렸어요. 안 뜯어져서 올린 건가요?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귀엽네. 어이구, 느들느들해졌네. 뭐고, 이거 뼈가. 다 먹었네. 느들느들합니다 지금. 다 먹었네 이제. 이 새끼는 지금 다 먹고 지금 호기심만 가득해갖고 지금. 어? 저 새끼랑 둘이. 응? 그래, 니하고 둘이. 다시 가면 너희 집 가라, 너희끼리. 자, 너희끼리 너희끼리 있고. 응? 자, 니는 일로 온다 그래. 집만 받겠다. 고기는 그대로. 고기하고 집만 받겠다. 어이구, 자자자자. 자자자, 옳지, 옳지. 옳지, 자. 그래. 깡패들. 옮겨왔습니다. 지금 세 마리, 두 마리 집을 바꿨어요. 깡패들, 이리 오세요. 세 마리, 두 마리 집을 바꿨습니다. 쟤들 깡패라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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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깡패 와. 오. 깡패 또 옆집에, 옆집에 또 탐이 나나. 얘들도 나름대로 저끼리 막 으르렁거리고 저끼리 할 거 다 한다. 니는 좀, 어?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나쁜다, 야, 덩치 차이가. 앞도 힘도. 넘어갈 것 같아요. 어이구. 앞발 힘이 더 생겨야 돼. 뒤에 너무 높고 미끄러서 앞발 힘이 더 생겨야 돼. 어이, 걸렸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미끄러졌어.
자, 자. 못 찾겠네. 니 미끄러진다. 아이고. 자, 두 집 다 찍어볼게요. 두 집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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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라와 보네. 아유, 잘하네. 올라와 보네니, 올라와 보소. 올라와 보소. 못 찾겠네, 그럼. 야, 너는 묵고 있는데, 뭐, 혼자서. 어? 옆집 가니까 이제 옆에 탐나서. 야, 너 저것도 와갖고 묵고 있는데, 니는 우짝긴데. 응? 내한테 땡기본다고, 니가. 응? 몰라도만 이제, 어? 이제 괜찮네. 손길도 잘 타고. 온나, 니, 요, 요, 저 배부르면 온나. 삼촌하고 여기 있자. 니는 삼촌하고 같이 있자, 이? 삼촌하고 있자, 이? 응? 니 손 타야 되니까 삼촌하고 있자. 응? 니 삼촌 물러 했으니까 손 타야 되니까 같이 있자, 이? 이제 안 물어요. 이제 삼촌 좋아요, 이제. 야, 너 또, 저 다 뜯어놔, 보네, 지금 또. 저 구멍을 저리 뜯어놓고는 또 옆집에 또 관심이 내야 돼. 참, 너희는 앞날이 걱정된다. 너희들이 앞날이 걱정돼. 막, 학폭 이런 거 안 들어봤나? 학폭 이런 거. 그런 거 몰라? 니 말한다고 지금 깨깨거리나. 학폭 들어봤지? 어이구, 어이구. 걱정된다고. 어? 주면 막 주는 것만 잘 먹으면 되지. 다 먹고 와 저래 옆집까지 가려고 난리치노. 응? 뭐 어쩔 긴데 그지 이거. 부사 아프고 나갈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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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진다 이거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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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진다 어이구 이거 미끄러지 뿐네 아빠를 힘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 연습 좀 해봐라 야 두 번 만에 올라왔다 뭐 아무 일도 없는 척이 막 또 먹고 있노 어 아무 일도 없는 척도 먹어 니 금방 미끄러져 갖고 쪽팔렸잖아 어 근데 아무것도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먹고 있어 어, 열심히 먹네. 아유, 열심히 먹습니다, 얘들아. 얘들은 열심히 먹어야지. 니 고기 먹는 거 갖고 지금 장난치고 꼬장 피우나? 어, 먹는 걸로 지금 장난치고 꼬장 피우냐? 어, 물고 던져버렸어? 응? 이거 보이십니까? 이빨 자국? 이거 이빨 자국 보이죠? 물렁뼈를 이빨로 뚫어버렸어요. 보이죠? 보이죠? 자국. 네, 전니로. 여기도 전니 자국. 목도 많이 뜯어먹었어요. 목도. 목도 지금 고기가 너덜덜해졌어요. 목 보이죠? 여기 목살. 다 뜯어먹어 너덜너덜한 거 지금. 이 구멍 다 내버렸고, 옆에. 구멍 다 내버렸고. 여기도 구멍 다 내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 어이, 싸운다. 어이, 싸운다. 어 어이씨. 소리가. 그 맹수인데? 이 소심하게 이제 싸우는 거 보더니, 어, 핥고 있노. 아이고, 안 됐다, 야. 어, 이 새끼들 둘이도. 이 맹수 두 마리가 빠지니까요. 예? 여기도 맹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 이, 예, 저기서 학폭 피해자들을 들이 옮겨놓으니까 여기도 학폭을 피해자가 생겨, 어? 피해자 두 명을 여기로 옮겼더니, 여기도 학폭 피해자가 생긴다니까. 얘 둘이도 쟤들 한 마리 오면 꼼짝을 못 하는데, 지금. 소심해졌어, 소심해졌어. 아유. 딸내미 소심해졌어. 딸, 소심해졌어, 응? 쟤들 때문에 소심해졌어. 어이구, 근육 봐라. 이거 근육 봐라. 어이구. 근육 봐라. 딸 못 먹는다, 지금. 아이고, 소심해. 딸. 다 먹었는데. 어른거렸어, 애들. 어? 아이고, 이제 졸려. 아, 니가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자는 애구나.
어이 졸리나? 밥 먹고 자는가? 아이고 졸려. 그래 니 맨날 제일 먼저 자대. 오늘도 제일 먼저 자네. 말하는 동안 잠이 들어버렸어요. 말하는 동안 누워 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아이고 웃잖아. 잠 들어버렸어. 둘이 어른거리고 먹는데 얘는 잠이 들어버렸어. 너거는 또 뭔데? 졸고 있습니다. 아 얘도 어 얘도 지금 졸려 졸려하네. 눈 감고 앉은 채로 졸고 있어요. 눈 감고 앉은 채로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어이 어이. 그 엎드려 자라 그러면 되지. 이 새끼 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렸네. 어? 네 이름 너덜이로 해야 돼. 너덜이로. 어? 아, 그 무릎 갖고 뜯어놔야 성질이 풀리나. 얘 잠들어 버렸고요. 이건 또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힘줄도 딱딱 먹고 있네요. 차분하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고 싶나, 삼촌한테. 이제 네 세상이다, 네 세상이야, 막. 어? 네가 대장하고, 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성질 난다고 고기 다 뜯어뿌고, 어? 응?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유, 저 새끼는 또 다 뜯어놓고 해를 치놓고 지금 얘는 또 잠이 들었어요. 아직 강아지라서 그 사이에 잠이 들었고요. 아니, 이게 뭐 순종, 잡종을 떠나서 이 개를 보니까 꼬리가, 길이가 딱 적당하지 않아요, 지금? 네. 장미를 봤을 때 약간 짧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장미는. 네, 그리고, 짧아요. 그리고 또 하운드 들어간 애들 보면 약간 너무 길다는 느낌이 나는데, 네, 얘들은 맞아요. 딱 적당하다. 적당하다. 장미는 꼬리가 짧다. 짧다. 어, 얘도 잔다. 어이, 어이, 이 졸음이 지금 전염병이 돼가지고, 저놈부터 잤는데, 요 놈도 금방 자더니, 요 놈도 금방 잡니다, 지금. 한놈 자니까 저놈 따라 자고, 따라 자고, 형은 바로 또 따라 자고. 자세하게 잡는다. 아이고. 먼저 잔 놈만 억울하네. 밑에 깔려갖고. 어? 다 거기에다가 고기 올리고, 거기다 고기 올리고. 니들 지금 먼저 잤지? 좀 있어봐라. 자, 눌러갖고 잔다. 어, 괜찮아. 자라. 시끄럽다네요. 어이, 부수겠다. 나 어미가 사냥을 해야지 너가 고기 맛을 볼 수 있는데, 어? 너 삼촌이 맨날 고기를 갖다 바치니까는, 어? 신이 났어요. 요즘에 내가 오면은 먼저 달려옵니다. 잡아가라고 먼저 달려와요. 고기 달라고. 먼저 잡히고 싶다고. 근데 사실 요 놈을 처음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개집으로 도망갔는데, 다른 애들 다 와서 막 보채니까 뒤늦게 따라와가지고. 이제 겁내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얘도 자라 이제 다 자는데. 자, 잠이 들었습니다.